안녕하세요. 카라의 막내 니콜입니다. 네 남자친구 뭔데 그렇게 또 눈치 없이 한 번 더. 안녕하세요. 네, 카라의 리더 박규리입니다. 늘 봤어도 여길 봤어도 카라의 활력소 성희입니다.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든다 말해. 작은 언니 한승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난 놓치고 두 번 놓치면 시크릿 월드까지 음악 활동을 하고서 네, 쇼 버라이어티나 라디오 쪽을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앨범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처음이잖아요. 네. 그럼 부스에서 녹음을 하고 또 작곡가 선생님들과 직접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게 처음이어서 모르는 게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소리를 좀 크게 내야 되는 파트인데 네. 막 마이크 가까이서 이렇게 해서 꽥해가지고 부스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놀라신다거나 우리 또 녹음하고 있으니까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었나 봐요. 그래서 제 관리? 막 이쁘게 안 다녔어요. 아무튼 그렇게 말기 이쁘게 안 다녔는데 어느 날 되게 시험 많이 봤던 날 학원에서 제가 우리 녹음하러 가기 전에 저한테 물어본 거야. 니콜 힘드냐고, 무슨 일 있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왜냐고, 마약하는 것 같다고. 저는 스트레스 때문에 녹음실 부스에 앉아서 녹음 들어가기 전에 두 시간을 울어버린 거예요. 기억나죠? 네. 그래서 그날 저는 녹음 못했습니다. 못한 노래를 죽였어요. 우리 둘 되게 조금 불러줘! 조금 불러줘! 지금 불러줘! 마지막에 불러주고 그럼 어떻게 부른지 불러줘요? 이거 울고 나서 부른 거죠. 우리 단둘이 둘이 조금만 더 이거고요. 네. 원래 원곡은 참 상큼하고 그렇죠. 또 원곡 우리 단둘이 둘이 조금만 더 이런 곡인데 제가 그래서 엄청 울고 나서 아주 그냥 분위기 다운 확 시켰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조금밖에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아쉽고 하지만 또 저희가 큰 무대도 워낙 이렇게 신인 치고 많이 섰으니까 거기에 그냥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신인 치고는 정말 귀한 상도 받고 뭐 큰 콘서트 같은 데서 선배님들이랑도 많이 서보고 그랬으니까 아쉽더라도 뭐 다음 앨범이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은 시작! 내 눈물을 지워준 또 거야. 아 감동 이거 하려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녹음실 부스 안에서 네, 네, 더 슬프게 네 그러면서 막 네가 지치고 힘이 들 때 그럴 때마다 네 곁에 있을 거야. 너무 좋아. 저는 그 노래가 가장 좋았던 거. 바람 부 내 맘 아는지 살며시 내게 불어와 우리 둘 사랑을 축복해 사탕처럼 너무 달콤해. 네. 콩깍지는 앨범을 콩깍지 한번 콩깍지 뭐냐 콩깍지 시합 눈에는 콩깍지 시합 전생 옆분 같아 보인대. 아! 이런 곡이었어요. 네, 굉장히 상큼하고 밝고 좋은 곡입니다. 락컴 베이비. 잠깐만요. 굉장히 아니요. 나름 굉장히 섹시했다고요. 섹시해요. 섹시해요. 무대에서 볼 수 없는 섹시야. 건배. 자기 이제 박수. 방송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가 대기 시간이었는데 삼계탕을 포장해서 보내주셨어요. 되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때. 그래서 다 먹을 수 있. 네, 저희 멤버들 다 먹고요. 댄스 오빠 분들께서 싸가시고 스태프분들도 나눠주시고 나눠드리고. 그날 어쨌든 밥 되게 잘 먹은 것 같아요.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포장용기 속에 닭 한 마리씩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 데뷔했을 때부터 정말 스케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이렇게 오셨던 팬분이 있는데 절대 잊었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목소리가 엄청 크세요. 그래서 성희야!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 있어요. 알 것 같아요. 네. 그분이 있는데 네, 되게 친구처럼 잘 챙겨주시고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그랬어요. 네. 한 명 한 명 뭐 팬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저희 카라 전체를 사랑해주시는 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너무나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있고, 또 저희가 얼마 전에 200일이었어요. 데뷔 200일. 네. 굉장히 뜻깊은 날이었잖아요. 그때도 굉장히 축하 많이 해주셔서 저희 네 명도 다 너무 감사드렸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사랑합니다. 다들 하트! 하트!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계속 라이브 무대를 보여드렸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각자들 몸이 안 좋았을 때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럴 때도 이제 팬들과의 약속 그리고 스스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힘든, 정말 몸 상태가 아프고 그럴 때도 무대에 섰을 때, 예, 그때 굉장히 내면적으로는 다들 힘들었을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다들 알고. 그렇죠. 지금도 저, 예, 리플도 많이. 저희가 아프지만. 이상한 게 다 같이 아파버리면 모를까 꼭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아파요. 제가 저번 주 때 심하게 알았었는데, 예, 이제 니콜이가 니콜. 제대로 알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제는 두 분 둘만 남았어요. 이번에 제대로 아프지 않을까. 병 릴레이가 저희 데뷔 때부터 계속됐기, 네, 때문에. 데뷔 전부터도 그랬어요. 데뷔 전부터. 아, 그래서 이제 매니저 오빠도 되게 익숙해하세요. 이제 또 누가 아프겠구만. 그렇게 생각해 보이시더라고요. 그 사람만 이제 속 타는 거죠. 멤버들한테 미안하고. 미안하고. 예, 스스로도 좀 힘들고, 그러니까. 네. 아프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아플, 예, 때가 제일 힘들어요. 맞아요. 제가 마음에 들면 했을 때 친구가 어떤 한 명이 나는 뮤직비디오 보고 너 때리고 싶었다. 친구가요, 앞으로 너한테 연락 안 할 테니까 너 알아서 잘 살아요. 아, 그리고 뭐지? 네가 네 나이에 그게 할 짓이니 말. 친한 친구니까 말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안 친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쵸, 아예 안 봐요. 관심 없어요. 제 친구들도 관심도 없어. 아니 니콜하고 승현이 그나마 좀 귀여우시니까 마음에 들면 귀여워요. 제가 하면 제가 친구들한테 얼마나 욕을 먹었겠습니까? 나는 어떻겠어요? 조용히 하시고. 정말 저희가 마음에 들면 할 때 정말 이건 정말 상큼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아래 이렇게 계속 웃고 하다가 이제 끝날 때 되면 여기 이렇게 경련이 이렇게 나요. 전 진짜 첫 무대 딱 올라갔는데 입이 너무 웃어서 나중에 너무 힘든 거 같아요. 그 자체가 짱인지 이렇게 가면서 잤어. 아 진짜요? 하여튼 네, 그런 거 주위 사람들이 보면은 격려도 하지만 이렇게 가끔 질타도, 네, 이런 질타도 해주시고, 네, 아주 콱 찍어버리고. 그렇게 힘들었던 마음에 들면인데 의외로 마음에 들면 제일 많이 사랑해주셨어요. 네. 이제 네 명이 다 같이 이렇게 친해진 연애는 유나 양이, 그쵸, 있지 않을까, 네, 싶어요. 저희 니콜하고 저한테는 유나 언니가. 그죠, 언니. 승현이랑 저랑 이제, 네, 동갑인데, 무대를 몇 번 같이 서고 대기실을 뭐 같이 쓰고 하면서 이렇게 친해졌어요. 네. 근데 왠지 유나 양이 참 유명한 친구잖아요. 그래서 뭔가 처음 만났을 때 그래도 약간의 거리감 같은 게 있었는데, 네, 저랑 유나 양이랑 이제 약속을 잡은 적이 있는데 유나 양이 시간이 됐는데 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세상에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유나 나갔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네, 친근감이 너무 드는 거 있죠. 같은 이게 같은 또래의 그런 느낌 들어서 유나 형이랑 저희가 참 친하게 지내고 있고요. 네. 그쵸, 사적으로, 일적으로 만난 언니지만 참, 그쵸, 친근감 느껴지고 정말 나이답지 않게 어른스러운 언니 같아서 노래도 잘하시고 배울 점이 너무, 맞아요, 많아요. 사랑해요. 정말 좋습니다. 네. 지우디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지우디입니다. 여기저기 봐도 하나씩 부산이 밝게 웃는 너이지. 빨리 다들 나와주세요. 정말 저 새까만 후배지만 정말 좋아합니다. 네, 이번에 한국에서 몇 년 만이죠? 예, 네, 몇 년 만에. 굉장히 오랜만이죠. 정말 오랜만에 7집을 내셨습니다. 예. 네. 말하는 게 정말 팬이에요, 당신. 네, 유승준 선배님! 앨범 너무너무 잘 듣고 있고요. 한번 뵙는 게 소원이지만 좀 어렵겠죠. 네, 그래도 항상 힘내시고요. 화이팅입니다. 자, 왔어요. 왔어요. 저는요. 목에 물고. 좋아하는 남자 연예. 저 비 선배님을 좋아해요.
거짓말 할래 방송에서요? 전 진실해요. 전 진실해요. 아이고, 아니 거짓말 그 아니, 거짓말 했더니 요즘 잠깐 과도기라고 맨 쪽을 보거든요. 요즘 잠깐 과도기예요. 하여튼 넘어가세요. 네. 넘어간대요. 저는요 몇 개월 전에 두 달 전에 네? 아닌가 이민우 선배님 뵀어요. 그 라디오에서요. 여기 빈자리 제 옆에 있었는데요. 원래 누이 아무도 안 앉을 건데 여기 앉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갑자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라디오에서 근데 이게 그, 뭐예요? 막 말이 안 나와. 너무 쑥스러워요. 확 쑥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저를 감싸줬어요. 제가 팬인 거 알았을 때 좋죠.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날 니콜이가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이러면서 나왔어요. 정말 숙소에서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하늘로 끝까지 말이 없는데 딱 차 타니까 혼자서 부드럽 지금 열심히 노력 중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실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네. 늦춰질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뭐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저희는 너무나 즐거운 모습에 지금까지 저희는 카라였습니다. 네, 앞으로도 정말 이 집 준비할 때까지 너무너무 열심히 할 테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더 발전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